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LED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한 아두이노 스타트 키트인데요. 브레드보드가 눈에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저항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한 아두이노 보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브레드보드랑 아두이노 연결한 케이블, 그리고 다운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저희가 다룰 거는 오늘은 이제 이 브레드보드를 다룰 거니까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까지는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회로를 몰라도 일단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진행할 거는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하는 요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회로를 이제 직접 구성해서 동작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제 LED랑 저항을 이용해서 LED 온오프 시키는 걸 해볼 텐데요. 그거 부품들 중에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 LED랑 저항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저항도 이제 똑같이 생긴 게 여러 개 있는데, LED는 한번 빨간색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빨간색이니까 두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강좌 보시고 오신 거군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들리신 줄 알았는데. 혹시 뭐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강좌 보시거나, 그거 재밌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진료찾기 하고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뭐 만약 필요하신 어떤 뭐 강좌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맞춤형으로 다음 강좌에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 질문 주셨던 분이시군요.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드리긴 했는데. 네, 초기화 질문이요. 브레드보드가 아직 안 오셨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셨나 봐요. 뭐 일단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네이버 마켓에서도 뭐한 2, 3천 원 정도 좀 비싸긴 한데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친구한테 뭐 빌려서 해도 상관은 없죠. 네, 거의 한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뭐,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요거 강좌하고 있긴 한데 뭐 필요하신 거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블로그에 남겨주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 가스 차단기요? 가스 차단기 같은 거는 만드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이제 좀 안전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아마 잘좀 안전에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게 이제 산업에서는 이제 아직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이게 안정성이 아직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었다니 참 다행이네요. 뭐 우선은 이번 강좌는 뭐 이제 간단하게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뭐 앞으로도 좀 많이 와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좀 강좌를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딩은 뭐 따라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느실 거예요. 엔간한 거는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이제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작업하느냐인데 그런 거는 뭐 노력에 조금 달린 거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그럼 강좌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이용했었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요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요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굉장히 이제 납땜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이제 회로를 쉽게 구성을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LED나 이제 저항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쉽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요 브레드보드 같은 게 사실 이제 어떤 인두기도 필요 없고 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요 꽂을 수 있는 선, 요런 꽂을 수 있는 선이랑 뭐 이제 꽂을 수 있는 부품, 요런 이제 LED 부품, 요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 이렇게만 세트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제 내가 원하는 회로를 구성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핵심이죠. 요 브레드보드가 이제 간단한데, 한번 제가 사이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또 구글에서 브레드보드를 치면, 여러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브레드보드 치면. 보시면 이거 각종 종류들이 나오는데, 요거 보시면은 지금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브레드보드가 지금 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선이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멍만 송송 뚫려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한 줄이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같은 라인 선에 꼽으면 이 선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선에 꼽은 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도 지금 초록색으로 저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꼽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꼽으면 위에 쪽 꼽은 곳은 위에 라인 다 연결된 거고 밑에 쪽 꼽은 곳은 밑에 라인이 다 연결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각각 요것도 이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이런 식으로 꽂으면 LED 이제 위에 쪽 부분은 요 흰선이랑 같이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고 요 아래쪽 부분은 요 검은색 선이랑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랑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주로 이제 파란색은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치면은
그라운드 쪽을 연결하고, 플러스는 이제, 이 아두이노에 이제 5볼트, 이제 5볼트나 3.3볼트를 요 선에다가 이제 꼽게 되죠. 여기다 꼽으면은 여기는 지금 가로로 이제 다 내부적으로 연결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로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원을 이렇게 이제 따로 뽑아놓은 이유가, 전원부를 솔직히 이제 회로에서 이제 잘 쓰고, 항상 이제 그라운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 뽑아서 언제든지 어느 선이든지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뽑아놓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요거 말고 이제 큰 브레드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요런 거거든요. 요런 것도 있긴 한데, 아마 원하시는 회로를 구성하실 때 이제 크게 복잡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크고요. 아마 좀 작은 거 쓰셔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옛날에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칩 같은 거 이제 이런 디코더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다선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하고 그랬는데, 저 정도까지 할 만한 게 최근에는 사실 거의 없죠. 요즘에는 아두이노만 있으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보통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되게 크거든요. 하드웨어가 복잡해지면 소프트웨어가 간단해지고,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하드웨어가 간단해지는 그런 원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 하나만 있으면, 펌웨어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코딩을 해서 나머지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이제 굉장히 심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뭐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큰 브레드보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두이노 연습할 정도면 딱요 정도가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볼 거는, 이제 브레드보드는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LED를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구동을 해볼 건데요. 브레드보드는 이제 뭐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LED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핵심인데, 이 LED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도 한번 제가 멀티펑션 보드를 이용해서, 요 보드죠, 요 보드를 이용해서 구동을 한번 했었잖아요. 요 이제 SMD 타입의 LED였는데, SMD 타입의 이제 서페이스 마운티드 디바이스라 그래서 이 PCB 표면에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다리가 없이 이제 PCB 표면에 붙는 건데, 요거 말고 지금 저희 LED는 같은 LED이긴 하지만 요 LED예요.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딥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꽂을 수 있는 타입인데, 요딥 타입 LED를 이용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직은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저항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지금 220옴, 220옴 있고 10K 있고 100K 있고 1K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전에 한번 강좌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4강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V는 IR이라는 곳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기를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 220옴 있고 1K 있고 100K 있고 10K 있는데, 한 10K, 100K, 1K는 LED 구동할 때안 쓴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V는 IR, 이제 핵심이죠.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M장을 켜서 V는 IR인데, 보통 일반적인 LED 같은 경우에는 LED 내부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전류가 보통 10에서 20mA 정도, 20mA 정도 흐르면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LED가 불이 들어오는데, 저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저항값을 여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225인데 계산을 해볼게요. I분의 V가 되잖아요.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5V를 연결할 거니까 V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10mA 암페어를 이 LED에 흘려주고 싶다면, 이게 이제 단위가 암페어거든요. 요 I는 암페어고 R은
원이고 V는 그냥 전압이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면 10mA 같은 경우에 0.001 아니죠. 이렇게 0.01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5 나누기, 약 500옴 정도를 이제 달면은, 저 LED에는 약 10mA 정도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차피 220옴 밖에 없으니까, 220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미 전압값은 알고 있고, 여기 이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어차피 V는 이제 또 5V, 아두이노는 5V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225옴이 되겠죠? 225. 요거를 계산하면, 나누기 225는 한 0.0227. 요 정도니까 요거를 암페어로 바꾸면은 한 23mm 정도? 23mA 정도가 흐르는 거죠. 단위를 맞춰주면 23mA.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225옴 정도로 흘리면 요 LED에 23mA 정도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 저항들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류가 이 LED에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전류가 이제 이 LED 스펙을 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100mA 이내에요. 100mA 넘어가면 LED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안 달고 그냥 아두이노 연결을 다이렉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V는 IR인데 이 저항값이 0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저항값이 0이 되면 옛날에 이제 저희 수학에서 배웠듯이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로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 전류가 이제 실제로는 무한대는 아닌데 이제 마치 무한대 흐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전류가 순식간에 흘러버려서 LED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뭐 지난 4강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제가 이제 브레드보드를 처음 쓰니까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ED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리 길이가 다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다리 길이가 다른데 이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예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다리를 긴 쪽을 제가 위쪽에다 연결하고 아래쪽엔 다리가 낮은 쪽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도록 눕혀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있는데 이거 225옴이죠. 사실 저항을 읽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막 이상하게 선 막 줄가 있고 한데 주로 요거는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시긴 하거든요. 요 저항 읽는 법이라고 치시면 옛날 이제 그 공대 이쪽이 아닌 그 분들 고등학생들은 그 인문 계열이 아닌 고등학생들은 이걸 이제 다 외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외우고 뭐 좋은 게 있으면은 좋은 거 쓰는 게 최고죠. 테스터기라고 이제 저항을 굳이 읽을 필요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저항 읽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이제 각각이 있고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저항 값이 이제 표시되는 건데 잘 안 씁니다. 이 테스터기로 그냥 찍어보면 금방 아니까 굳이 저거를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테스터기가 뭐냐면 테스터기를 제가 이제 쓰다가 망가지긴 했었는데 한번 측정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0옴이니까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꽂아서 지금 요거를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0.220 킬로옴이니까 한번 단위를 하나 더 내려볼게요. 단위 하나 더 내리면 측정이 안 되네요.
0.220km 이거는 225옴이 거의 맞네요. 219옴.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터기로 다 측정을 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딱히 어려우신 거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뭐 보통은 이제 정한 값에도 직접 써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요거를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에 연결하고, 아까 제가 LED 긴쪽 다리를 위에다 연결했잖아요. 위쪽에다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를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선이 이제 흰색, 검은색 있는데, 보기 편하게 흰색을 플러스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LED의 이제 짧은 부분은 마이너스라 그랬는데, 요걸 그라운드에 제가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위에서 이제 이쪽 플러스 통해서 저항 통해서 LED 긴 부분 연결돼 있고, LED 통해서 이제 밑으로 가서 쭉 연결돼서 검은색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흰색 검은색을 이 아두이노에 검은색은 그라운드, 긴 쪽은 5V에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꽂으실 때 이제 좀잘 꽂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제 역전압이라 그래서 반대로 꽂으시면 LED가 있어서 이제 망가지진 않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회로에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원이 이제 가장 어떤 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실습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꽂자마자 바로 들어오네요. 아마 저 바로 들어오는 게 맞죠. 왜냐면 한쪽에는 제가 지금 전원을 연결해 있고, 한쪽에는 지금 그라운드를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 전원을 빼면 안 들어오죠. 꽂으면 들어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한 단계를 제가 더 가볼게요. 선을 하나 더 해서, 지금 이제 전원을 이제 제가 5V에다 꽂았는데, 선을 더 하나 할 필요 없겠네요. 이 흰선이네요, 흰선. 이 흰선을 이제 전원에서 빼서, 요거를 제가 포트 012번, 지금 아두이노 포트 2번에다가 연결을 해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포트 2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저항도 다 치우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 예제에 베이직에 블링크라고 있잖아요. 그 블링크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뜨거든요, 이 예제가. 이제 뭐 앞부분에 이제 주석들, 이제 누가 만들었냐인데 언제쯤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뭐 2014년 5월 8일에 이제 수정했다 그러는데, 뭐 이제 저희한테는 크게 쓸모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각좀 보기 편하게 이제 주석들을 좀다 지워볼게요,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지금 핀 모드가 이제 핀 설정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2번에다 연결해놨으니까 2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가 이제 이 핀에 2번 핀, 아두이노 2번 핀에 출력을 뭘로 쓸 것인가인데, 요걸 이제 2번 핀으로 만들고, 그 2번 핀을 이제 하이 출력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1초, 딜레이는 이제 요건 미리세크 단위니까 1000이면 1초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두이노 2번 핀에 0을 넣고, 그 다음 또 1초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요 지금 LED가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거예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 포트는 컨버터 10번으로 잡혀있거든요. 아두이노 우노고, 아두이노 우노에 지금 포트는 컴포트 10번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 저항의 연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같은 선에서 그 저항이 이제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 선로의 그 저항을 제한하는 게 이제 그 전류를 제한하는 게이 저항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선로에 이제 요 뒤쪽에 있어도 어차피 동작은 똑같아요. 이 선로에 흐르는 이제 전류는 지금 23mA 정도였는데, 그 정도 흐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거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보이시네? 이제 LED가 이제 켜졌다 켜졌다 1초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이나믹 구동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요거를 10ms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해놨어요. 지금 이것도 원래는 10ms 단위로 깜빡이는 건데, 저희 눈에는 이게 깜빡이는 게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여기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프레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프레임은 이제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LED가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거 테스트 해보시면 눈으로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장난감에 들어있는 LED들도 대부분은, 저항 없이는, 안 켜지는 건 없을 거예요. 저항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저항을 요번에 한번 빼고 약간 실험 정신으로, 제가 이거 꽂으면 저항이 처음에는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에는 전류가 이제 너무, 굉장히 밝게 들어올 거거든요. 너무 많이 전류가 흘러서 금방 망가지거나, 보통은 이쪽에 이제 무한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보드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실험 정신으로 한번 해볼게요. 꽂자마자 망가진 것 같네요. 아, 여기 연결 안 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꽂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셨나요? 순간적으로 지금 LED 들어왔다 나가버렸죠? 지금 이제 아예 안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다시 3번 포트로 연결하고, 2번 포트로 연결하고, 탄 냄새 나네요. 아, 보드가 탔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험 정신으로. 일단 LED는 확실하게 망가졌을 거예요. 일단 지금 신호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걸 그냥 VCC로 연결해도 LED는 안 들어오네요. 일단 이 LED는 이미 망가졌고, 요거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테스트를.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긴 쪽을 위에다 하고 아래쪽을 밑에다 하고. 아, 요건 잘 들어오네요. 요건 잘 들어오고. 이것도 깜빡이나 보면 이제 1초가 아니라 500ms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뭐 LED 하나 지금 망가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LED의 어떤 스펙은 따로 봐야겠지만,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100ms가 한계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 시커먼 게 지금 LED가 탔어요. 탄 건데, 하여튼 저항이 없으면은 요런 이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은 아까 V는 IR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저항이 없게 되면, 그 선로에 이제 이론상은 무한대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배터리나 어떤 전원 소스, 지금 저는 USB 사용하고 있으니까, USB 이제 500mAh 정도가 소스거든요. 500mAh의 이제 최대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LE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망가지는 거죠. 뭐, 재미삼아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될 거예요. 뭐, LED, 이거 이제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드보드를 사용한다는 점. 여기서 이제 같은 LED 회로가 여러 개 들어가거나, 저항이 이제 여러 개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여기 보셨겠지만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인데 요 스위치도 있거든요. 스위치도 여기다 이제 꼽아서 한번 테스트를 제가 이제 해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조금 처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지금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조도 센서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조도 센서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전에 안 했던 거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요거랑 그리고 스위치 동작
그리고 오늘 했던 LED 동작을 다음 시간에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켰을 때는 LED 들어오고, 불을 껐을 때는 LED가 들어오고, 불을 키면은 LED가 꺼지는 그런 동작을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강좌를 할 예정이고요. 한번 들어오셨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래도 제또 블로그까지 다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까 뭐 여러모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진행하시다가 있으시면은 아니면 이제 또뭐 가스 쪽 이제 뭐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뭐 이런 거 해보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에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험 뭐 이거는 해보고 싶은데 뭐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뭐 별거 없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이것저것 한번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